자, 엘림 다육 예. 2부 영상 담아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얘는 누다입니다. 누다. 예, 누다가 아유, 묵직하네. 묵직해. 12,000원입니다. 와, 이거 보세요. 아이고, 얼굴이 도대체 몇 개예요? 위로 봐도 예쁘고 옆으로 봐도 예쁘고 좌로 봐도 예쁘고 다 예뻐요. 12,000원은 야, 정말 사장님이 처음 유튜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유튜브 이렇게 올린다고 이렇게 착한 가격으로 이렇게 저인데 이렇게 올리라고 이렇게 저렴한 착한 가격으로 이렇게 예, 가격을 붙여놨습니다. 자, 이런 얘는 뭔가요? 얘는 나나후크무늬, 예, 나나후크무늬예요. 아유, 이거 보세요. 나나후크무늬는 은근히 매력 있죠? 뭐 다 하나같이 다 매력은 있어요, 아가들. 예, 이제 봄이잖아요. 봄 오면 애들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정말 매력을 그냥 과시하는 거죠. 어, 난 이런 아이야 그러면서 정말 얼굴을 과시합니다. 자, 이건 나나후크무늬가 25,000원입니다. 야, 이런 거는 정말 그 예쁜 화분에 심어놓으면 정말 풍성하게 아주 보기 좋습니다, 얘들은. 예, 그 다음에는 무얼리라고 합니다. 예, 무얼리. 예. 무얼리도 이렇게 아유, 묵직해요. 아유, 얼굴이 이렇게 크고 어, 양쪽에 이렇게 아우, 손목 아파. 무거워. 아, 무얼리도 가격이 얼마인가요? 아, 얘는 35,000원입니다. 야, 이거 보세요. 오, 정말 저희가 카메라에 다 담지를 못하겠네. 이렇게 보세요. 멀리 찍어야 되겠어요. 가까이 지금 이렇게 엄청 크죠. 아,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자, 이니런스. 이니런스는 제가 무거워 들 수가 없어요. 아. 너무 얼굴 보세요. 어, 얘는 3만원인데 예, 저도 모란장에서 조그만한 걸 2만원에 구입했답니다. 어, 이렇게 야, 꽃 피면은 얘도 또 노란 꽃이죠. 아, 얘도 멋집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얘는 뭔가요? 아텔? 얘는 아텔이네요. 아텔. 예, 아텔이 얼마냐면 35,000원이에요 야, 여기 보세요. 얼굴 보세요. 도대체 얼굴이 수도 없어. 야, 보세요. 너무 예쁘다. 어, 무거워서 제가 빨리 놓아야 되겠어요. 이렇게 뺑뺑 돌려가면서도 봐도 앞뒤가 없어요. 앞뒤가 없습니다. 어, 이거 보세요. 귀여워. 진짜 이뻐. 어, 너무 이뻐. 정말 이쁩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뭔가요? 얘는 러우철합니다. 러우는 정말 얘는 얼굴을 정말 이렇게 예쁘게 만든 데는 너무만한 아이는 없죠. 색깔 보세요. 완전히 그냥 분홍이 그냥 뒤집어썼어요. 분홍을 뒤집어썼어. 진달래꽃 같이 이렇게 정말 와, 너무 예쁘다. 제가 돌리려니까 이렇게 무거워서 이렇게 양 이렇게 한번 돌려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너무 예뻐요. 자, 얘는 너우 철학금입니다. 너우 철학금. 얘도 3만원. 아, 철화금인데 여보세요. 생얼이 나역이 있어. 그리고 이렇게 빵긋이 웃고 있네요. 오, 3만원. 야, 오, 철화가 정말 매력 있죠. 철화가 정말 매력 있더라고요, 저는. 아, 이렇게 철화가 두 포트가 있네요. 철화도 있을 때 이렇게 저렴한 가격, 착한 가격에 이렇게 얼리시고 영상 보시고 와서 데려가세요. 택배도 가능하고요. 어, 택배도 5만 원 이상은 무료죠. 어, 그리고 5만 원 밑으로는 택배비가 있죠. 예, 그거는 잘 아시죠. 예, 얘는 블루 엘프예요. 아, 블루 엘프 색깔 좀 보세요. 우와, 정말 팔을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이렇게 아, 건강미가 쭉쭉 넘치네요. 아유, 정말 색깔 진짜 환상이다, 환상. 아유, 귀여워. 이뻐. 진짜 이뻐. 블루 엘프 요각이에요. 우와, 22,000원. 와, 진짜 이 목대 보실래요? 목대 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목대가 정말 예, 이곳에 여기 보이십니까? 이렇게 이 목대가 진짜 장난이 아니네. 야, 이렇게 얘는 사장님이 이렇게 새로운 아이들을 이렇게 와, 여기 보세요. 목대 보시죠. 제가 삐딱하게 보여드릴게요. 와, 예쁩니다. 예뻐. 자, 얘는 이름이 없네요. 얘 색깔 너무 예쁘다. 얘는 이름이 없어요. 사장님이 이름을 안 써놓으셨네요. 자, 이렇게. 자, 블루 엘프. 자, 그 다음에 얘는 대화신. 야, 대화신은 가격이 정말 착하네요. 얘는 5,000원 밖에 안 해요. 오,
얼굴이 여섯, 아이고, 여기 중간에 또 아기가 또 이렇게 올라오고 있네요. 야, 대화신. 야, 얘는 가격이 너무 착하죠? 뭘 한 장 가도 얘는 못 사요, 5천 주고. 거기 가도 얘는, 이 가격을 살 수 없어요. 정말이에요. 뻥이 아닙니다. 자, 얘는 뭔가요? 얘는 부용이죠? 부용도 가격이, 이 목대 보세요, 목대. 목대가 이렇게 좋은데도 6천 원 밖에 안 해요. 6천 원. 얘는, 요거 보세요. 목대. 자, 가까이 대볼게요. 예, 목대가 이렇게 좋아요. 예, 6천 원입니다. 6천 원. 자, 얘는 까라솔이죠? 까라솔. 얘는 정말 만 원이에요. 만 원. 까라솔 만 원. 야, 얘는 이렇게 데려가서 저게 뭐야? 좀 큰 화분에 이렇게 심으면은 아주 멋진 아이죠. 그리고 또 얼굴도 이렇게 꼬집게 하면은 와, 얼굴을 엄청 많이 만드는 아이입니다. 예. 이렇게 까라솔. 정말 하, 만 원밖에 안 해요. 만 원. 네.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데려가세요. 자, 그 다음에는 헉토이에요. 헉토이. 헉토이가 12,000원. 우와, 이거 보세요. 이거 안 잡혀요. 안 잡혀. 이야, 진짜 하나같이 여기는 전부 이거 오래돼가지고 목대 보세요. 이렇게 목대 보세요. 하나같이 너무 건강한 아이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영상 찍는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 정말 여기는 진짜 오래된 아이가 엄청 많네요. 오래된 아이가 엄청 많아요. 얘는 뭐예요? 아유, 여기는 뭐지? 아유, 여기 생얼이 이렇게 딱 나와 있네. 세 개. 야, 여기 보세요. 아, 너무 귀엽다. 얘는 철한데, 얘는 얼마예요? 얘는 3만 원입니다. 얘는 3만 원인데, 아유, 무거워. 여보세요. 이렇게 목대 보이시죠? 이렇게 예쁘게. 예. 아유, 생얼이, 여기 생얼이 있는 게 예쁘죠? 예. 저도 생얼이 있는 게 더 매력적이잖아요. 예. 이렇게. 야, 제가 한번 돌려볼까요? 예, 이렇게. 여긴 뒤쪽에, 요걸 뒤쪽이라 그럴까? 다 그 스타일대로 이렇게, 집에 가져가셔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분갈이 하시면 되겠죠? 예, 아우, 예뻐요. 자, 이렇게. 자, 한번 돌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아우, 제가. 이게 굉장히 무거워요. 예, 얘는 3만 5천 원입니다. 이야, 정말 멋집니다. 자, 얘는 또 조금 또, 이렇게 하고 좀 다른 애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도 이렇게. 이야, 예뻐요. 목대 보세요. 예, 목대 보이시죠? 예, 한 몸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지나가 볼게요. 얘는 나울. 나울입니다. 얘는 만 원이에요. 이렇게 나울도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애기들이 올라오고 있죠. 이렇게 초록이하고 섞이는 게 얘들이 더 매력 있죠. 더 예쁘고. 자, 요는 만 원짜리. 자, 여기는 2만 원짜리입니다. 2만 원짜리는 제가 하나하나 제가 드니까 이렇게 이렇게 무겁네요. 이렇게. 요거는 2만 원짜리. 제가 손을 바꿔서 한번 들어볼게요. 무거우니까 이렇게 화면에 다 안 잡힙니다. 이렇게 2만 원짜리. 그리고 또 여기 4만 원짜리도 있어요. 4만 원짜리는 제가 들 수가 없어요. 너무 무거워서. 예. 얘들은 대품이죠. 4만 원짜리입니다. 4만 원짜리는 들 수가 없어요. 너무 무거워서. 그 다음에 얘는 뭔가요? 얘는 아보라카라라고 쓰여 있습니다. 아보라카라. 얘는 가격을 한번 볼까요? 가격이 있나 없나 모르겠네. 가격이, 아보라카라가 가격이 12,000원 쳐져 있어요. 얘는 12,000원. 얘는 12,000원입니다. 얘도 얼굴이 굉장히 많네요. 얘도 얼굴이 여섯 얼굴이네요. 예.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뭔가요? 얘는 엘리강스. 여기는 엘리강스가, 아니네요. 자, 요렇게. 아, 여기가, 자, 요쪽에는 저기 염자죠. 미니 염자도 있고요. 요렇게. 나나후크무늬도 있고요. 자, 얘는 나나후크무늬가 요렇게. 야, 목대 좀 보실래요? 내가 다시 한번 요거 보여드릴게요. 아우, 나나후크무늬가 여기 보세요. 엄청 오래된 거예요. 목대 보실래요? 이게. 야, 이게 얼굴 4개짜리인데, 목대도 요렇게. 얘도 한 몸인 것 같네요. 예. 요거는 한 몸이라고 안 써져 있어가지고, 제 생각에는 한몸 같아요. 이렇게 천천히 제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엘림다육에 지나가시다가, 얼씨구
다 여기 영상 찍었는데 한번 들어와 보세요. 구입하지 않으셔도 이렇게 들어오셔서 커피 한잔 하시면서 이렇게 아가들 구경하고 가시는 것도 힐링되지 않을까요? 예,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 엘림다육에 와서 판매 영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더 예쁜 아이들을 영상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